서울시 마포구 일대는요, 홍대와 신촌 대학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젊음의 거리가 형성돼 있고, 또 상암동은 서울에서 가장 큰 공원들과 월드컵 경기장, 또 방송, IT, 미디어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그래서 최근 가장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TBS도 바로 마포구 상암동에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마포구에 대한 집중 분석, 마포구청장님 모시고 해보겠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이전 마포에서 일할 때 뵙고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뵙게 예. 됐습니다. 분명이죠. 예. 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지금 한 달 딱 됐죠. 네, 네. 취임 이후에 굉장히 바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일로 일단 현안 1호를 챙기셨나요? 네. 우선 그 뿌라비룬이 그 민선 7기를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뿌라비룬의 영향으로 예. 많은 비가 왔고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예. 제가 일요일 날이 1일 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재난안전본부를 제가 방문해서 브리핑을 예. 받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는 11개의 그 치수장이 있습니다. 예. 그 치수장을 다 점검을 하고 예. 그다음에 재건축 현장도 가서 예.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예. 또 붕괴 위험은 없는지 예.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예. 그리고 이제 2일 날이 첫 출근 날입니다. 예. 2일 날은 제가 이번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마포 1번가 설치에 관한 예.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럼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태풍에 대한 안전 대비 그리고 새로운 비전에 대한 이제 사인 이게 예. 이제 처음 챙긴 공약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제가 알기만도 구의원 두 번 하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시의원도 하셨고 네. 마포에서만 40년을 사셨고 네. 뭐 마포 현안은 완전히 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40년 이상 제가 마포에 살았고요. 그런데 네. 단순하게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고 네. 구의원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네. 또 제가 속해 있는 당의 사무국장도 하면서 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예. 많은 민을 접하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마포의 현안이 무엇인지 예. 마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예. 그리고 당장 실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등을 나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강점이어서 이번에 또 예. 마포구청장이 당선되신 게 아닌가 예. 그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사실 마포 하면은 난지도 쓰레기장 예. 뭐 망원동 물난리 이런 좀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역동적이고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은 곳, 또 최소한 방문하고 싶은 곳 이렇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최근 마포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만 해도 마포 그러면 네. 쓰레기장, 네. 난지도 네. 이렇게 대변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현하면서 월드컵 경기장을 유치가 되고 예. 그러면 월드컵을 치르면서 마포 그러면 월드컵 그리고 음식 문화의 거리 예. 요 최근에는 새우젓 축제 예. 이렇게 해서 계속 뜨고 있죠. 예. 정말로 그리고 예. 마용성 해가지고 예. 한강을 끌고 있는 마포 용산 성동 예. 이렇게가 지금 발맞춰 가고 있는데 예. 저는 그 마용성에서 마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마포.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절대 그 두 구에 지지 않게 제가 행제가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저도 이 마포에 올 때마다 매일매일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참 좋은데요. 그중에서도 뭐 문화 비축기지 같은 경우도 새롭게 단장해가지고 굉장히 저 예. 직접 가보고 참 이 동네에 살고 계신 분들은 복받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암 DMC가 완전히 새로운 문화 발상지가 되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 딱 오시자마자 했던 게 이런 뭐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소통을 그러니까 구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책으로 만드는 그 마포 일본가라고 하는 걸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왜 이걸 먼저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저 PD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 저는 MC입니다. 제가 PD입니다. 예. 예, 예. 제가 이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구청장 합니다. 예. 그래도 그 석유 문화 비축 기지는 예.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 예. 시의회에서 그걸 계획하고 예산을 따왔던 사업이에요. 예. 그게. 근데 구의원하면서 계단을 쌓고 예. 시의원하면서 계단을 쌓았다면 예. 이제 마무리를 구청장이 한다고 봤을 때 예. 저는 구의원, 시의원 거쳐서 구청장 한 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 지금 상암동 일대가 뭐 DMC 단지로 뜨고 예. 있잖아요. 예. 그거는 뭐 IT 산업과 발맞춰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 저는 우리 마포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예. 우선
주민들의 성향이 완전히 젊은이들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더 역동적이면서 예.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예. 마포가. 예.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맞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시대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발맞춰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 1번가 예. 소통 플랫폼 이걸 먼저 그렇죠. 제시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예. 알려면 주민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일일이 가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마포 플랫폼 1번가를 만들어서 설치를 예. 해놓고 예. 의견을 받아서 정책 수립을 해나가겠다. 예. 이게 소통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베낀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어떻습니까? 원래는 광화문 1번가가 있었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을 중시하면서 예. 그것을 먼저 제안을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주민의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들어서 예. 정책에 반영하겠다. 예. 이건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뭐 로얄티 레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아, 싶어서 예. 저도 마포에서 갔다가 마포 1번 가 예.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예. 하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예. 재밌는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요. 예. 어떤 학생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아저씨. 제가 그 중에 아니라 아저씨라고. 아저씨, 예.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벚꽃나무를 심어주세요. 아. 저는 벚꽃이 너무 좋아요. 예. 이렇게. 예. 그런 의견들도 참고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너무나 심각한 민원만 들어온다면 재미없겠죠. 그렇죠. 그런 재미있는 의견들도 들어오고. 예.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횡단보도 설치해주세요. 예. 등등. 예.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예. 들어오고 있어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생활 밀착형 정책, 이런 예. 것들이 좀 가능해지는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됩니다. 근데 최근 좀 걱정스러운 게 이미 제가 이제 그 마포에서 일을 할 때도 심각한 문제였는데 지금은 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뭐 홍대, 서교동, 연남동, 망원동 이 지역의 지대 상승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이 문제가 참 큰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최근에 나온 용어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예. 그러니까 상인이 자기가 들어가서 내가 노력해서 상권을 일궈내서 장사가 잘 되게 만들었는데 예. 그에 대한 열매는 집주인이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계속되는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이 세입자가 내가 갖고 놓고 내가 형성한 상권을 놓고 임대료가 싼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상. 예.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법으로 우선 이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법으로. 예. 법으로 이거를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상생협약이라든지 아니면 법에서 어떤 정해서 예. 과다한 임대료 상승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예. 지자체는 그 법률에 맞춰서 행정을 갖다 붙이는 거. 그러니까 예. 법은 뼈대라면 우리는 살을 갖다 붙이는 역할인데 예. 우리가 뼈대도 없는데 우리가 살을 갖다 붙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선 이 문제를 법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법에 맞는 행정을 갖다 붙이는 그런 역할이 저는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예. 저는 이번에 그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그걸 해소할까라는 생각으로 용역을 이번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아, 예.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실태를 확실히 파악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마포 같은 경우에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예. 그다음에 용강동, 예. 도화동, 예. 그다음에 합정동 일부 예.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냥 뭐 수박 거닳기가 아니고 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예. 그런 마음으로 용역을 맡겨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또 이제 마포는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실제로 많이 살고 있고 또 그 창작자들이 발표하는 공간으로 이 마포의 구석구석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예. 뭐 단지 인디밴드들뿐만이 아니라 뭐 연극인들이라든가 또 미술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지금 젊은 예술가들이 자기 창작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포가 이제 문화 그러면 마포로 대변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문화인들이 문화 출판이 전부 마포로 몰려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인디밴드 말씀하셨는데 예. 인디밴드가 가장 활성화돼가고 있는 곳이 바로 마포 그렇죠. 홍대 앞이고 홍대 앞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문화 예술인들이 가장 지금 현안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 놓고 연구하고 마음 놓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데 지금 다행히 애경
타운 옆에 네.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한 개층 반을 기부채납 받은 게 있어요. 아. 그래서 한 개층은 나운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예. 나머지 반은 서울시와 반 나눠서 쓰는데 예. 거기에 사무실 형태를 만들어서 예. 그 문화예술인들이 들어가서 연습도 하고 연구도 하고 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예.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예.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올 가을 정도면 예.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복합타운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문화복합타운이라기보다는 우선 그렇게 예. 하려면 또 강범위해져야 되고 예. 근데 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 이것은 이제 애경타운이 지어지면서 기부채납 받은 공간을 먼저 예. 우선적으로. 예, 우선적으로 그리고 당일 발전소도 예. 계획이 있었잖아요. 원래 당일 발전소는 2018년도에 예. 마무리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 계획보다 원래는 당리발전소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지상은 예. 공원화 예. 이렇게 다 박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지하는 지하는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밖에 내걸었던 얘기였고 실질적으로 지상으로 더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이게. 그리고 2018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 2022년까지 가지 않을까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럼 마포 유수지도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마포 유수지에 대한 어떤 그 계획들은 좀 지금 진행이 되고 네네. 있습니까? 마포 유수지는 잘 아시다시피 예. 삼성에서 예. 그거를 BTO 방식으로 예.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2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 그걸 가져와야 그렇죠. 되는데 예. 지금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문화예술이 총망라한 어떤 타운을 만들자. 예. 예를 들면 뭐 아이스링크도 만들고 예. 공연장도 만들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는 많죠. 예. 그런 것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을 해서 예. 저는 거기도 개발을 주민의 뜻에 맞게 예.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만 들어도 마포가 앞으로 굉장히 더 많이 네. 더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저는 그 이 부분도 짚어야 된다고 봐요. 마포가 지금 젊은 신혼부부들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마포하면 또 상징적인 곳이 그 마포 공동육아조합이거든요. 네. 거기서 함께 애들을 키우는 그런 문화를 네. 뿌리내린 그래서 전국에 이걸 퍼뜨린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젊은 신혼부부들이 와서 그 육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이런 것들을 꿈꾸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들어와서 살다 보면 네. 성미산 쪽만 좀 있고 네. 충분히 그런 행정적 서비스를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시소와 그네 같이 그 마포에서 그 공동체 돌봄을 막 이렇게 하는 곳들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들도 상당히 네. 많더라. 한쪽에 네. 치우쳐 있고 마포가 네. 길게 늘어져 있는데 마포에서 계획 중인 이 그 육아와 관련돼 있는 혹은 또 저출산 정책과 관련돼 있는 그런 계획들 좀 있으십니까? 지금 사회적 이슈죠. 저는 출산 문제, 그다음에 육아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이제 국가가 하기 전에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고 본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제도나 아무리 좋은 것도 모두가 다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성미산에 같은 공동육아를 하는 예. 부분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자라나는 환경, 예. 문화, 예. 출생지, 예. 성향이 다 다른 분들이 모여서 육아 공동체를 한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뭐 출산 장려금을 준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가장 먼저 제시했던 것이 예. 산후조리원을 만드는데 산후조리비를 우선 지원을 해주자. 예, 산후조리비.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활이 넉넉하지 않거나 예. 예를 들면 일정 부분의 소득이 되지 않는 예. 그런 계층부터 산후조리비를 우선 지원을 해주고 예.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자체를 공공하는. 그렇죠. 예. 우리 구립에서 만들어서 예. 운영하는 방안도 제가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2014년도에 송파에서 예. 그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포도 그런 형태의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에 있는데 그러면 예. 땅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땅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우리가 지금 한 350억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걸로 해서 땅을 매입을 해서 예를 들면 지하 1층이나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예. 그 지상 부분은 예. 산후조리원을 만드는 방법 등 예. 다양하게 예. 제가 연구를 할 것이고요. 예. 또 조사를 해보면
육아 그 이제 출산도 중요하지만 애가 컸을 때 그러니까요. 예, 공공유치원이라든가 예. 공공유치원 예.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구립 뭐 유치원이라든지 예. 유치원은 구립 유치원은 힘들지만 구립 뭐 유아원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예. 다양하게 예. 하는 방안 예. 그런 것들도 좀 하고 있고요. 또 예.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그 마포에 와서 떠나가는 이유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예.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 공약에 MH라는 게 있습니다. 마포 하우징. 예. 마포에 주택기금을 만들어서 그 예. 기금으로 주택을 만들어서 그런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예. 제공을 해주겠다.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SH하고 겹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예. 수 있거든요. 예. SH는 규정이 까다로워요. 예. 그리고 그 SH의 심사를 받아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죠. 청년주택을 하고 있지만 예. 그 청년주택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예. 지금 마포에 청년주택을 짓고는 있지만 예. 심사가 까다롭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선 쉽게 입주할 수 있는 MH를 제가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예. 보면은 서로가 시너지가 되면 마포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마포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도 굉장히 갈등이 심한 그 정책 중에 하나인데 상암동 롯데몰 사업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뭐 롯데몰을 가로막는 그런 서울시에 대해서 막 규탄하는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그 대형몰이 들어오면은 망원 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전부 뭐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마포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답니다. 마포구에. 네. 일단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예. 그 상업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세수도 늘어날 것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예. 지금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 예. 쪽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 롯데 쇼핑몰이 들어옴으로써 영업 손실이 날 걸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화점을 이용하는 부류와 예. 시장을 이용하는 것과 다르다. 예. 그래서 백화점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 예. 시장을 선호하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롯데쇼핑몰이 들어와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롯데쇼핑몰이 들어오면 마포의 인근에 있는 분들만 거의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은평이라든지 서대문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아니면 양천이라든지 강서라든지 이런 데서 온다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연남동이라든지 성산동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예. 이렇게 그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쇼핑몰이 들어오면 쇼핑몰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공연장도 있고 예. 그다음 뭐 노래교실도 운영한다든지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재래시장도 예를 들어 이렇게 그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즐길 거리를 좀 이벤트를 좀 제공을 해서 그 쇼핑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 문화도 좀 즐기면서 예예. 쇼핑도 하면서 그런 예.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쇼핑몰은 쇼핑몰대로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 그러면서 그 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게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하고 또 시장은 시장에 어떤 그 활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예. 좀 준비한다 이런 그렇죠.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지금 제가 이제 시장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선거에 지금 시장을 돌아보니까 예.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예. 예를 들면 저 아현동에 있는 아현시장은 예. 주차장과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아 거기 주차장 진짜 필요합니다. 네. 예. 그리고 망원시장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도 주차장 문제가 예. 심각하죠. 예. 그리고 지금 공덕시장도 사실은 문제인데 거기는 예. 재개발과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예. 아직까지 이제 이슈화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 각각의 요구하는 게 다르다. 예. 그래서 우선 그 파악을 해서 예.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주민협의체라든지 예. 이런 걸 만들어서 롯데 쇼핑몰 측과 이쪽 시장 상인 대표들과 원탁에서 예. 토론도 한번 해보고 예. 그래서 이해도 시키면 이해시키고 예.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예. 또 내놓고 있으면 내놓고 예. 해서 저는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이거는 그 당부드리고 싶은 거지만 쇼핑몰 들어와서 빨대 꽂듯이 쫙 그 지역에 어떤 그 자원들을 갖다 빼가는 그런 공간이 안 되게끔 뭐 여러 가지 그 약속들을 갖다 좀 확실히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결과적으로는 마포의 그 어떤 수익들을
밖으로 빼나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진짜 거기서 사람들을 같이 일하게 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게 하고 또 상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심판관이 돼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마포의 현안 중에 하나가 청년 일자리. 예. 왜냐하면 마포의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적어요, 의외로.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이제 IT나 뭐 이런 쪽에 뭐 굉장히 나름대로 그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경력직들이고 그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고 청년 벤처라든가 이런 쪽도 지원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앞으로 청년 실업, 청년 취업 문제는 더 이슈화가 될 겁니다. 예. 첫째, 우리나라 군 복무 기간이 짧아지면서 예. 더 많은 청년들이 밖으로 나올 것이고 예. 이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사실 해야 되는 건데 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는 놀고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예. 미군이라는 훈련을 시켜서 각국으로 파견 내보내면서 그 나라에서 월급을 주도록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그렇게는 못하니까 예.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예를 들면 마포 서체를 제가 개발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예. 마포에서 개발한 서체. 펀트라고도 하는데 예. 그거 개발 용역을 주어서 맡기면 매덕이면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분야에 있는 젊은이들을 우리 마포구청에서 모아서 예. 그들에게 마포 서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맡겨서 예. 개발하는 방법. 예. 그다음에 청년들이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예. 그 청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비용을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숙련 기간이 지났을 때 취업하기 좋게 그런 역할. 일종의 공공의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겠다.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예. 청년들이 그 쉽게 얘기하면 뛰고 놀고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예. 우리 마포구청에서 제공하려고 좀 예. 준비를 하고 있다. 예.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마포구의 가장 큰 장점이 뭐 공원이 너무 훌륭한 공원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뭐 하늘공원이라든가 뭐 또 뭐 노을공원이라든가 이런 평화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은 기본이고 그리고 또 뭐 경의선 숲길도 요즘에 참 걷기 좋은 그런 곳으로 사랑받고 있고 또 연트럴 파크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밤만 되면 여기서 그냥 술 드시고 막 아무렇게나 그냥 쓰레기 버리고 가시고 근데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이 투어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긴다. 이 관광 오시는 분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뭐 어떤 보관이 있을까요? 이제 공원이 많으면 좋지요. 네. 공원은 허파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폐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공원은 많을수록 좋은데 그걸로 해서도 지금 부작용이 네. 거기에 와서 음주 네. 그리고 뭐 행사한다고 그러면서 시끄럽게 하는 네. 것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저는 이게 좀 숙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우리 서교동 걷고 싶은 거리에서는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그런 음주를 하거나 밤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밤에 좀 고성방 가시는 분들. 예.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 아무데나 오물 버리고 예. 그런 분들을 방지하는 예. 자체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예. 그렇게 하는데 첫째는 시민의식인데요. 예. 시민의식이 좀 더... 그러니까 정립될 수 있도록 예. 구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 이 마포의 김대중 도서관이라든가 노무현 재단이라든가 뭐 이한열 재단이라든가 이게 의미 있는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마포를 남북화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네네. 구상을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실 생각이십니까? 사실 남북 교류가 시작이 되면 저는 마포가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도 은평도 자기네들이 가장 가까이 있다고 얘기하시던데요. 저는 수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는 판문점 예. 쪽을요 은평을 통해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그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예. 저는 마포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하고 가장 가까이에는 마포에서 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마포 자유로로 이어지는 그렇죠. 이 길을 통해서. 예.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마포에 북한에서 들어오면서 갈 수 있는 개선문 형태의 예. 문을 만들어서 예. 여기서부터 마포구나라는 예. 걸 알리는 문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김대중 재단, 노무현 재단, 예. 이한열 재단, 일단 민화협 등이 예. 있으면서 마포가 민주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예. 거기에 맞게 제가 남북관계 예. 그 민주화의 성지 형태를 예. 만들어 가겠다. 그것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관광이라고 하는 게 자기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포는 참 그런 공간이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실제로 학교들이 다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박정희 기념관이 그 도서관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네. 도서관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공공의 역할들 할 수 있게 좀 독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네. 어린이 도서관을 거기에 맞습니다. 설치하는 조건으로 네. 그때 고건시장이 땅을 예, 그렇죠. 제공하고 예. 이렇게 만들어졌던 건데 지금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과 역할이 있다면 예. 어떤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기능을 예.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박정희 기념관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 그 어린이 도서관을 넣기로 한 그 부분에 대한 건 못하고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키고,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그 협상을 통해서 하루속히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도록 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 이제 마포 중앙도서관 있고 거기 또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서 정말 도서관으로서도 꽉 차 있는 그런 마포의 서부 쪽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마포의 비전에 대한 포부 네. 이런 정리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젖줄 역할은 한강이 흐르고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은 허파 역할을 하는데 노을공원, 네. 하늘공원 등이 우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마포에서 저는 우리 마포 주민들의 꿈이 네. 유동균 구청장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네. 마포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떤 경우에도 네. 저는 국민과 함께 네. 국민을 위한 네. 그런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미 그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소통을 통해서 이제 약속하신 것들 다 이루어내시는 그런 구청장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